부족하대. 그래서 한 시간이 없어서 제대로 못 했는데. 자, 이건 원피스 그때 받고 이건 하나씩 뜯을 거예요. 딸밖에 없죠? 이렇게 그렇죠? 딸밖에 없죠? 딸밖에 없는 거. 엄마 용돈이에요. 오늘 이거로 뭉치와고 맛있는 갈비를 먹겠다. 아, 자식은 많이 입고 볼 일이야. 속시킬 때 빼고. 자, 요 레트로트 파우치 뭐냐? 403호 곱하기 할 엄마예요. 쿠폰이 들었어. 근데 첫 번째 403호 초대권인데 사전 예약 필수래. 그렇지. 방이 지저분해. 그다음에 헤라 엄마 말동무 쿠폰 한 시간. 403호와 노래한. 이것도 403호와 놀기 쿠폰이야. 403호와 댄스 댄스 쿠폰. 이거 진짜 이거 나를 위한 선물인지. 이거는 좀 괜찮네. 헤라 엄마 맛있는 거 사드릴게. 이거는 개탁이죠 제가. 어, 그다음에 이런 것도 다. 403호와 해외여행가기. 아 이거는 뭐 당장은 힘들고 언제인지 모르지만 네. 한번 개탁이야. 403호와 인형놀이하기 쿠폰. 403호 해라 엄마에게 맛있는 거 사드릴게. 아 그냥 맛있는 거 캐디. 맛있는 거 사주는 거로. 그리고 이거야말로 사심의 극치네. 해라 엄마 휴가 갈 때 403호 데려가요. 이건 진짜 아주 사심이 가득한. 언제든 대화해. 요거는 어떻게 할 거냐. 우리 남자가 그래도 꿈이거나. 그래서 남자아이들이 403호를 좋아하는 남자아이들이 누구나 특히 운수아가 아주 좋아할 거예요. 아니면 이거를 경매를 하거나 경매를 야 403호 좋아하는 브이로그에서 좋아하는 아가들이 선수님이 울며 겨자먹고 너무 짱해서 아이고 우리 광수님이 광수님이나 운수아기가 사는 걸로 청산이 최고야. 청산이 최고야는 주름 펴지는 약을 줬어요. 이야기. 그럼 왜 주름이 펴진다는 게? 우리 자식들을 보면서. 아. 옛날 사진 보다가 지금 보니까 헤라 엄마의 비타민. 헤라 엄마의 비타민이에요. 저희가 야, 먹는 건강식품이에요. 자 그리고 이거는 뭐냐? 소사라 에너지. 헤라 엄마 소원 들어주고 니들이 내 소원이 뭔 줄 알고 가능한 한에서 좀 네. 가능한 한이래. 어 얘 이거 할 수 있는 체계. 소원 들어주긴데 그럼 안 하겠니? 니네 같으면 헤라 엄마 화장실 청소 그거. 어 이거 당연한 거야. 근데 깨끗하게 할 수 헤라 엄마 방 청소 쿠폰. 헤라 엄마 옷장 청소 쿠폰. 커피 타드리기 쿠폰. 지금 하나 타와. 헤라 엄마 소원 들어주기. 아까 있었는데. 헤라 엄마 빨래 쿠폰. 우리 엄마 최고라고 100번 말해드리기. 아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엄청 힘들어 들어주기가. 뭐든 꺾어드립니다 쿠폰. 아 니네는 원래 잘 꺾잖아. 남도 꺾어드릴 수 있어. 진짜? 알았어. 남도 꺾어드릴. 헤라 엄마 커피가 뭔가. 헤라 엄마 마스크 빨기 쿠폰. 헤라 엄마 안마 쿠폰인데 이거는요 1시간이래. 근데 밤 10시부터 새벽 4시 사이 이용 가능하대. 야 니네한테 마사지 받고 오히려 잠이 안 올 수 있어. 보약 같은 딸들이래. 각종 영양제를 다 시리즈로. 뭐야 각종 영양제 하나씩 먹으면 우리 엄마 최고? 편지. 이게 수망아가 쓴 사랑하는 헤라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헤라 엄마가 제 삶에 나타나신 건 아무리 생각해도 기적 같아요. 기적 같은 존재를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던 제게 우주가 가져다 준 선물이었어요. 제 삶의 등대이자 등불이었던 헤라 엄마 세상을 향해 매 순간 그 어떤 사랑도 쓸 수 없었던 진실하고 순고한 자유롭고 두려움 없는 사랑을 쓰시는 모습을 바라보고 감동하는 것은 제 삶의 가장 커다란 행복이에요.
어제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참가자분들이 서로 눈을 마주보고 춤을 추시겠어요. 그런데 문득 성용님, 성수님, 군홍님, 영호님, 민영이, 민주언니 등등 헤라 엄마의 아픈 사랑으로 성장해온 많은 분들이 어느새 영체의 아가가 되어 자신의 앞에 있는 아픈 마음을 따스히 어루만져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헤라 엄마의 사랑으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사랑의 존재로 다시 태어납니다. 이분들이 변하기까지 얼마나 오랜 헤라 엄마의 인고와 아픔의 세월이 있었을까요? 헤라 엄마를 생각하면 동화 행복한 왕자가 떠올라요. 온몸이 보석과 금붙이로 장식되어 있던 멋진 왕자 동상이 아픈 사람들을 위해 자기 몸에 있던 금과 장식 후 두뇌 밖에 보석까지도 떼서 내어주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 천사가 되었던 왕자 헤라 엄마의 피와 살이 온 인류에게 사랑이 되어 인류를 깨어나게 할 거예요. 그날이 기다려져요. 그리고 천사가 된 왕자의 동상 앞에는 왕자의 보석을 사람들에게 전해 주었던 작은 까치가 누워 있었대요. 제가 허례 엄마에게 그런 까치가 되고 싶어요. 까치가 안 되기만 해봐. 영원히 사랑해요 헤라 엄마. 제 목숨이 다해도 마음은 언제나 이곳에 남아 헤라 엄마를 사랑할게요. 수망 올리. 이야기가 나를 울렸어. 자, 까치가 된다고 했으니까 너 까치 안 되기만 해. 보약 같은 헤라 엄마. 세상에서 제일 멋진 헤라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제 인생을 통틀어 최고의 선물인 헤라 엄마. 진짜요 우리 행복해요. 저희 스승이 되어주셔서 저희 엄마가 되어주셔서 감사해요. 살다가 길을 잃었을 때 나침반이 되어주시고 아픈 가슴에 연고가 되어주신 엄마가 계셔서 삶이 두렵지 않아졌어요. 엄마가 눈물로 걸은 길에 마음으로 키워주신 것에 반드시 보답할게요. 엄마 정말 많이 사랑해요. 평생 엄마 옆에서 살고 싶어요. 도움이 안 되는 딸이라 죄송해요. 도움이 얼마나 많이 되는데. 얼른 성장해서 엄마 많이 도와드릴게요. 사랑해요. 아고 우리 애기 지금도 많이 도와주고 있어. 아고 이 딸밖에 없네 또 이제 역시. 자, 보약 맛집 403. 이건 저희 사진들이에요. 아, 우리 아기. 저희예요. 자기들 사진을 갖다가 내 코앞에 들이고 보라고 아주 그냥. 응? 이야기인데 거의 강제적으로 거의 스토커 같아요. 헤라 엄마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헤라 엄마 해피 버스데이. 행복하고 아픈 생일 보내고 계신 우리 헤라 엄마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헤헤. 헤라 엄마, 엄마와 함께 지낸 시간이 8년 가까이 되었어요. 허, 그렇게 오래. 대박. 헤라 엄마와 가까워질수록 헤라 엄마와 깊어질수록 나는 참 소중한 사람이고 아주 소중한 보물 같은 사람들과 사랑하며 사랑하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헤라 엄마, 오늘 헤라 엄마의 행복하게 웃는 미소 속에서 엄마가 겪어온 세월들이 마음으로 느껴지며 아프고 따뜻해졌어요. 헤라 엄마의 아픔과 사랑을 시간이 갈수록 진하게 느낄 수 있어서 감사하고 행복해요. 처음 헤라 엄마를 보았을 때 자유로운 나비였고 무서운 선생님이었고 사랑밖에 모르는 사랑꾼이셨고 든든하고 강한 저의 버팀목이셨어요. 지금은 그 누구보다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엄마예요. 헤라 엄마, 제 인생 깜짝 선물이에요. 아픔이라는 포장지 속 헤라 엄마의 사랑 감사해요. 올 헤라 엄마가 최고야. 헤라 엄마 사랑해요. I love you. 헤라 엄마 귀요미 딸 보람치타. 치타 그래. 최강 세시 헤라 엄마. 섹시한 술 양주 이거 먹고 술 취하고 섹시해지는 거지. 야, 이 엄마 옷 벗고 돌아다니면 어떡하냐고 섹시해. 야, 니네 헤라 엄마의 생일이 너희들의 그 어떤 재미를 증폭시키는 뭔가 이벤트 아니었어? 내가 보기엔 이 지들이 재밌었을 것 같은데 이게? 재밌었어요. 하면서 재밌었어? 재밌어요. 아, 이번에 생일은 진짜 선물이 산처럼 쌓이고. 근데 이렇게 사랑받아도 되나 내가 헤라 엄마가? 받으셔도 돼요. 받으셔도 돼요. 나 됐지? 당연하죠. 선물 중에 편지도 울컥한 게 많고. 그럼 우리 아기들 니네 돈이 어디 있다고 그렇게 그냥 엄마가 주신 돈 맞아 뭐가 썼었어. 그래 엄마가 더 많이 벌어. 그 정도 당연히 하죠. 맞아. 아이고 야, 선물이 막 상 같아서 이제 없는 게 없어. 먹을 거부터 화장품 모든 내 생활용품이 악세사리 모든 게 충족이 됐습니다. 생일 축하해 준 우리 모든 아가들.